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행복주택 담당자 김행복, 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문 접수, SH공사에 방문하셔서 청약을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인터넷 청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둘이 여러분들의 청약 길잡이가 되어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하시고요. 화면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꾹 눌러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중앙에 인터넷 청약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꾹 눌러주시면 인터넷 청약 시스템 접속. 그럼 이제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공고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본격적인 신청은 지금부터인데요. 청약 중인 공고 중에서 신청하고 싶으신 공고의 청약 중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짠! 이렇게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나와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 다음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아이쿠 깜짝이야! 갑자기 뜬 전자서명창에 놀라셨죠? 하지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문제 없다는 거 걱정은 넣어두세요. 근데 공인인증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에 위치한 우리은행에 방문하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다른 은행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니 주거래 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신청하고자 하시는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단지와 모집 유형이에요. 고령자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단지는 이쪽에 고령자라고 하나하나 쓰여 있으니 이 중에서 골라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평형과 공급호수 잘 챙기시고요. 이게 또 경쟁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보신 후 잘 따져보시고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깐! 한번 신청한 내용은 변경이 안 되거든요. 정보는 제대로 입력했겠죠? 그건 지금부터 확인하면 돼요. 3단계에서는 앞서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해주거든요. 이제 신청단지와 공급 구분, 신청 유형까지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신청하는 행복주택의 위치와 현 거주지를 고려하여 알맞은 순위를 따져보시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꼭 체크해야 해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걱정 마세요. 화면 아래에 보시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적사항 확인 및 청약서약이 뭐냐? 이제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일단 배우자 있으신 분은 배우자의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고요. 도로명 주소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도로명은 잘 모르는데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집원을 검색해도 도로명 주소로 나온다니까요. 집 주소 잘 적어주세요. 이제 남은 건 상세 주소와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입력인데 이메일 주소가 없으시면 이메일 없음 체크 또는 자녀분들 주소로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의했다는 의미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잠깐, 뭔지는 알고 체크해야죠. 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라고 지금까지 적었던 개인정보를 청약 진행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셔야 청약 진행이 계속됩니다. 청약 외에는 사용되는 곳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5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거주 자치구의 최종 전입일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거주 자치구 최종 전입일은 뭔가요? 그건 신청자가 해당 자치구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점을 말해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신청자가 지난 2013년 5월 8일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날짜를 적으면 되는 거죠. 서울시 전입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처음 들어온 바로 그날을 적으면 되는 거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여부도 가점에 반영이 된다니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도 체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신청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확인만 남았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 확인 시에도 사용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우리 가족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청신호TV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행복주택 담당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행복, 김주택이었습니다.